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도다리 포인트 설명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은 봄 감성돔 원투 낚시 포인트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바닷고기의 제왕이라고 하는 감성돔은 우리나라 바다낚시를 대표하는 어종입니다. 동서남해 전역에 서식하고 사계절에 걸쳐 낚이는 바닷고기는 감성돔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성돔은 밝고 예민한 시각 청각 후각에서 비롯되는 민첩성은 낚시의 온갖 묘미를 만끽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감성돔 사계절 패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수면에서 몸을 뒤채는 감성돔. 3년 이상 대상어로 충분히 성장한 감성돔은 대부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거리 회유를 되풀이 하는데요. 5월 7월은 산란을 끝내고 산란장 주변에서 회복기를 거친 이후로 뇌만의 풍부한 갯지렁이, 새우개 등 영양가 높은 먹이들을 섭취하며 활성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가장 좋은 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적수온기에서 보여주는 높은 활성과 다가오는 겨울 저수온기 월동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야말로 가장 낚시가 쉬운 시기로 밑밥과 미끼에 곧잘 반응하여 마리수로 낚이기도 합니다. 겨울철로 접어들어 점점 수온이 하강하면 작은 씨알들은 활성이 약해져 깊은 수심의 암초대, 어초 등 안전한 은신처에서 먹이 활동을 거의 멈추고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 월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강한 40 이상의 대물은 계속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즉, 대형 감성돔이 선택적으로 낚이는 대물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성돔 낚시는 연중 가능하지만 뇌만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봄에는 가을철 못지않은 조항을 보여주게 됩니다. 산란 포란을 위해 감성돔들이 아주 가까운 연안의 여밭, 모래사장, 몰밭 등 조류의 흐름이 약하고 파도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산란터를 찾아 때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봄 시즌 올바른 포인트를 선정한다면 누구나 쉽게 마리수에 진한 손맛을 볼 수 있는 봄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성돔은 먹이가 많은 장소를 좋아하므로 그 주변에 머물러 살기도 하지만 흐르는 조류를 따라 이동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돔 낚시 전 날씨, 물때, 수온 변화 등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감성돔은 경계심이 강해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에 보다 좋은 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방파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큰 편으로 바람과 파도가 강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입질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색이 적당히 흐려짐에 따라 감성돔의 경계심이 약해져 방파제에 접근하므로 상대적으로 CR 마리수 재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류가 잘 흐르고 물색이 흐려지는 사리 전후가 좋은 물때며 감성돔의 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상시에도 조류가 빠르고 물색이 흐린 지역의 경우는 반대로 조류가 약해지는 조금 전후가 적기가 되는 등 지역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안 무안권의 감성돔 물때는 대부분이 초들물부터 중날물까지 감성돔 입질이 활발한 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어종과 마찬가지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과 해가 지는 초저녁이 최고의 시간대입니다. 이는 감성돔의 경계심과 관계가 깊고 계절에 따라서는 수온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수온이 너무 높은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새벽과 오전에 입질이 집중되고 수온이 너무 낮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약간이라도 회복되는 오후에 입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온이 높은 여름부터 가을철에는 야간에도 감성돔이 잘 잡혀주기도 합니다. 신안 무안권 감성돔은 물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물때의 시간대를 잘 맞추면 감성돔을 마리수하기도 합니다. 원투낚시에서 감성돔 대상어의 대표적인 미끼로는 동해안에서는 개불미끼를 주로 사용하며 서해 일부 지역에서는 집거시, 참깨지렁이, 쏙, 크릴새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있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신안 무안권의 감성돔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 포인트들은 알배추님이 잡거나 직접 경험한 포인트들입니다. 알배추님 주관적 생각이 많이 들어간 포인트란 걸 감안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앞에도 선착장 포인트입니다. 앞에도 유래는 지세가 3면으로 퍼져 바다를 누르고 있는 형태라서 앞에도라 불렀다고도 하며 섬 모양이 낙지가 발을 펴고 바다를 누르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 앞에도라 불렀다고도 합니다. 앞에도 선착장 안쪽으로 가시면 포인트가 있는데요. 뒤쪽 산길로 돌아 들어가면 차박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앞에도 선착장의 주 어종으로는 감성돔 붕장어 간재미이며 이 포인트는 12시 방향 또는 보트 선착장 바로 옆이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무안군 도원 선착장 포인트입니다. 도원 선착장은 전남 무안군 성내리 32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원 선착장은 발판이 좋으며 선착장 주차장 내에서 차나클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채비 봉돌의 무게를 33호 이상을 추천합니다. 도원 선착장은 초등률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중날물까지 입질이 들어오는 포인트입니다. 도원 선착장 대상어종으로는 감성돔 붕장어 농어 등이 있으며 4월 중순경부터 봄 감성돔 원투낚시가 시작되고 야간에는 청개비의 붕장어가 잘 낚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착장 안에 낚시점이 있으며 간단한 먹을거리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무안 공사장 포인트입니다. 공사장 포인트는 도원 선착장 인근에 있는 포인트이며 주요 대상어종으로는 봄 시즌에는 감성돔 붕장어 간재미 황가오리가 잡혀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공사장 포인트는 차박 힘납도 가능하나 화장실이 없어 도원 선착장,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공사장 포인트에 진입만 한다면 봄 시즌 감성돔을 잡을 수 있는 국민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공사장 포인트는 장거리 캐스팅보다는 비거리가 약 70m 이하가 감성돔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단타로 감성돔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공사장 포인트에서 감성돔이 입질이 들어오는 물대는 물돌이부터 중들물까지며 이 물대가 지나갔다면 다음 물대에 공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구로리 방파제입니다. 구로리 방파제는 무안군의 청계면 구로리에 있는 방파제이며 구로리 방파제 포인트의 주 어종으로는 붕장어 감성돔 망둥어입니다. 주로 뻘지형으로 되어 있어 감성돔 붕장어 외에는 거의 낚이지 않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물때만 잘 맞춘다면 씨알 좋은 감성돔이 출몰하는 포인트입니다. 구로리 방파제는 유명한 포인트로 주차도 편하고 조가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중들물부터 중날물까지가 봄 감성돔 잡혀주는 물대이며 정확한 물골 자리에 캐스팅을 한다면 마리수를 노려볼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영해공원 포인트입니다. 영해공원 포인트는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1094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해공원주 어종으로는 봄 감성돔입니다. 이 포인트는 방파제 끝쪽의 감성돔 포인트이며 자리가 협소해 3팀 정도가 원투낚시가 가능하며 중들물부터 중날물까지 감성돔이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포인트 복길리 해비치 나루 포인트입니다. 해비치 포인트는 무안 청계면 복길리 559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어 중으로는 봄감성돔 붕장어 농업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초들물의 입질이 잦은 포인트이며 조류가 강하지만 조류 방향으로 캐스팅한다면 만조까지 계속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포인트는 간조시 약 35m의 턱이 있어 비거리 80 이상 캐스팅하여야 조가을 보실 수 있으며 펜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펜션에서 먼 곳에 주차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펜션을 이용한다면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앞에도 가란대교 포인트입니다. 가란대교 포인트는 신안군 앞에 읍분메리 678-9에 위치하며 봄철에는 이곳 해변에서 도다리를 시작으로 감성돔과 붕장어가 낚이는 포인트입니다. 가란대교는 목포에서 가까운 곳이라 시즌에는 생활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란대교는 도보다리이자 가란도 선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는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낚시와 취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낚시는 선착장 주변이나 가란대교 너머 포인트에서 중들물부터 중날물이 포인트이며 초들물부터는 도다리가 잘 잡혀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가란대교 포인트는 공중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와 다리 위 낚시로 인해 선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톱머리 방파제 포인트입니다. 무안군에 위치한 톱머리 해수욕장 옆에 위치한 톱머리 방파제에서는 외양 쪽을 보고 원투낚시를 많이 하는데요. 방파제 끝으로 갈수록 조류가 세기 때문에 사리물대를 피해 낚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포인트는 주차자리도 넓고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이기도 하나 찌낚시하시는 조사님들 많이 찾는 포인트이기에 주의가 필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톱머리 포인트의 대상 어종으로는 봄 감성돔, 붕장어입니다. 감성돔 시즌을 잘 맞춰 출조하신다면 감성돔 마릿수도 가능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만민교의 선착장 포인트입니다. 만민교의 선착장 포인트는 발판이 좋아 원투낚시 조사님들이 찾는 포인트이며 단점으로는 배들이 많이 정박하고 있으며 화장실이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만민교의 선착장 대상 어종으로는 감성돔 장어우럭 농어 갑오징어 포인트입니다. 무한 봄 시즌에는 4자 이상 대물 감성돔도 잡혀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무한 만민교의 포인트는 비록 유명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발판이 좋아 조가 욕심 없이 편하게 낚시하기 좋은 곳이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한 신안 봄 감성돔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한 번쯤은 무한 신안 봄 감성돔 낚시를 추천합니다. 홍이는 감성돔을 잡고자 하는 모든 조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홍이는 다음에 동해권 감성돔 포인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